네, 뭐 할 거냐면은 아까 말했던 경매 있죠. 제가 갖고 있는 물품들 중에 만약에 이 사이다를 팔려고 해요. 만약에 갖고 이제 그 사이다를 설명하고 이런 거 어떤 추억이 있고 어떤 거다 설명하고 댓글로 그 가격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게 만약에 다 팔리면은 금액의 일부는 저희 시청자에게 쓰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물건이에요. 예, 일단은 첫 번째 물건 대나무 핸드컵입니다. 놀랍게도 도라에몽 여기서 공식으로 낸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썼어요. 아직 한 번도 안 썼어. 이런 식이야. 자, 돌아가요. 여기에 스위치가 있고요. 이거를 중앙으로 하면은 멈춰요. 이거를 왼쪽으로 하면은 반대로 돌고 합니다. 예. 아, 이거를 계속 돌면은 더 빠를 거예요. 예. 소리 들리나요? 정가가 얼마냐면은 가격 싸진 않았어요. 좀 가격대가 나갔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겁니다. 허위 광고 아닙니다. 오, 키 크는 것 같은데요? 다치지 않습니다. 하나도 다치지 않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름에 목이 날리죠. 등산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름에 등산 가면은 잡벌레 많아요. 근데 딱 껴줘. 그럼 윙윙 하니까 모기가 갈려. 어때 여러분들? 사고 싶죠? 자 여러분들, 자 카페에서 보겠습니다. 가장 큰 금액을 쓰신 분께 낙찰을 할 거예요. 기본가 1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봐볼게요. 예. 6,000원, 2만원, 4만원, 만원, 5천, 4만원, 일단 4만원, 6만원? 너무 비싼 거지. 내일 내가 뭐 해주겠지. 6만원이면 6만원. 택배는 제가 부담합니다. 택배 7만원? 71,000원. 자, 싱크 계산하고 10, 9, 8, 7, 6, 5, 4, 3, 5, 74,000원. 10, 9, 8, 7, 75,000원. 10, 장난치지 말고 9, 8, 7, 6, 5, 4, 8만, 3, 2, 1. 끝입니다. 8만원. 야 이거 씨 너무 비싼데? 이걸 왜 사? 아니 이건 이제 에반데? 8만원 낙찰되셨습니다. 무르기 없어요. 자 두번째. 자 두번째. 아 이거 센데. 예? 바로 라스트 오브 어스 2 엘리 피규어. 예, 너티독에서 보내준 건데요. 라스트 오브 어스 2 엘리 피규어입니다.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퀄리티가 썩 그렇게 엘리 이 뒤에 이런 것들 이런 재질은 굉장히 표현이 잘 돼 있다 생각해요. 예, 이 엘리 발도 그렇고 참 예, 정말 이 가방이죠. 이 가방. 이 가방의 질감이라던가 이 등에 이거 화살 보이죠? 화살 이거 아직 안 뜯었습니다. 예, 이런 도테일한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반응이 안 좋지만은 저도 이거 집에 두고 싫어. 이 기타 이 기타의 소리 나는지는 제가 쳐보겠습니다. 자, 오? 땅땅땅땅. 오? 안 났는데요? 아무튼 무게는 한 2kg? 2kg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높이는
30cm, 34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5,000원부터 하겠습니다. 5,000원. 5,000원 시작가. 5,000원 시작 단위는 1,000원 단위. 자, 자, 6,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기타 5,000원. 10,000원. 90,000원? 또라이. 90,000원 진짜? 거짓말 아니고 90,000원. 3 2 1 진짜 90,000원? 90,000원 낙찰. 아니 진짜 90,000원? 예. 자, 낙찰. 예, 끝. 본인 진짜 구매하시는 거 맞죠? 네. 실제 신상 가격 26만원이요. 이게요? 이게 26만원이었다고요? 판매까지 손해는 판매 치닫아냈다는데요? 네. 자, 세 번째 챔피언 벨트들이에요. WWE 레슬링단체에서 했던 챔피언 벨트들이에요. 이거는 한 번에 팔고 싶은데 그냥 낱개로 팔게요. 낱개. 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세 번째 빅 이글 벨트입니다. 90년대에 사용됐던 월드 챔피언, WWE 월드 챔피언급이고요. 이 당시 벨트로 유명했던 것은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 뭐 언더테이커도 들었고요. 그 다음 더락도 들었고요. 그 당시에 트리플 H도 벨트에 찼고요. 그 다음 뭐 크리스 제리코도 찼던 엄청나게 값어치 있는 그런 벨트입니다. 레플리카 벨트고요. 실제 챔피언 벨트하고 무게랑 디자인은 똑같은데 재질만 다른 겁니다. 레플리카. 일단은 7만원, 10만원, 10만원 일단 이분. 자, 11만원, 15만원, 15만원, 17만원. 3 2 1 17만원 낙찰. 오, 17만원 낙찰. 자, 그 다음 네번째, 네번째도 벨트인데요, 약간 좀 낮은 급, 바로 인터콘티넨탈 챔피언 벨트입니다. 챔피언 여러 가지 있는데 약간 그 하이, 좀 약간 메인 전선에서 내려와서 약간 밑에 내려오는 인터콘티넨탈 챔피언 벨트입니다. 가격이 $250? 250달러? 그러니까 20만원 넘게 주고 샀어요. 20 그래도 한 25만원 정도? 자, 8만원, 9만원, 12만원? 12만원? 14만원, 14만원? 4! 14만원? 3! 2! 1! 5! 14만원! 오! 아, 감사합니다. 낙찰. 아, 낙찰. 자, 다음 벨트. 다음 벨트입니다. 스피드 벨트입니다. 정말 2007년도? 6년도? 존 시나가 챔피언 벨트를 자기식으로 개량해서 만든 스피너 벨트입니다. 이거는 비쌌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거는 이것도 약간 거의 $450. 이거는 15에 하겠습니다. 예. 자, 17만원. 자, 25만원? 뭐야? 26만원? 27만원? 8, 27만원? 9, 10! 오! 27만원? 와! 와! 예. 아, 근데 그 이외에 벨트가 너무 많아서, 아씨. 내가 나도. 일단 중간, 약간 좀 다른 거. 이번에는 여섯 번째. 드디어 나왔습니다. 삼각김밥 케이스. 드디어 나왔어요. 삼각김밥 케이스입니다. 뭐냐면은 말 그대로 삼각김밥 케이스 가방입니다. 자, 뜯고요. 여기에 삼각김밥을 꽂으세요. 그리고 딱 하면 얼마나 좋게요.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관종. 이런 관종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학교 가잖아. 이 학교 가잖아 여러분들. 이런 물건 갖고 있고 이런 자신감 있고 뿜뿜하다. 나는 관종이다. 이런 굳이 티 안 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방에 삼각김밥 딱 하면은 잠깐만 이 녀석 인싼가 하면서 자동으로 아이들이 깔깔깔 이게 뭐야 하면서 당신의 분위기 이슈 메이커가 될 수도 있어요. 신문지 샀을 때
원가가 15만원인가? 아, 안 믿기지만 진짜예요. 안 믿기지만 15만원 주고 샀습니다. 15만원 해외 사이트에서 스케일 갑니다. 자, 3만원 3만원 3만4천원 5만5천원 5만5천원 9만5천원 자 10만원 4 2 2 아 10만1천원 10만5천원 7 8 10만5천원 9 10만5천원 10 10만5천원 낙찰. 이게 팔리네? 저게 팔리면은 자 일곱 번째는 상 피자 먹거리입니다. 네,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딱 하면은 뜯어져요. 딱 이렇게 하고 이 안에다가 피자를 싹 넣어요. 피자를 접어서 싹 넣어. 그 다음 다시 봉해. 그러면은 밀폐가 됩니다. 예,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예, 자 피자 당겨서 생각해봐. 와우, 이러고 출근해. 패션 핫 아이템. 오늘 기분이 별로야 페퍼로니. 오늘 기분이 별로야 페퍼로니 피자. 어때? 오늘 기분 진짜 족같아. 건들지마. 하와이안 피자. 오늘 기분 최고야. 콤비네이션 피자, 치즈 피자. 이렇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3,000원부터 주의. 원가보다 비싸지면 경매 취소됩니다. 예. 자, 고 댓글에 적어주세요. 댓글에. 자, 적어주세요. 2,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자, 자, 4,000 나왔어. 4,000원. 4,000 나왔습니다. 4,000원. 7,500원. 만원. 경매 취소됐습니다. 안타깝게 이 좋은 거는 저만 쓰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3개 샀어요. 혹시 모를까봐. 예, 됐습니다. 예, 안타깝게 안 팔렸네요. 자, 다음 챔피언 벨트 하나로 또 갈게요. 예. 자, 이번에는 벨트 중에 가장 예뻤다! US 챔피언 벨트입니다. 예, 월드급은 아니고요. 그 인터콘티넨탈 같은 그 급이에요. 인터콘티넨탈이랑 같은 급이에요. 되게 예쁩니다. 진짜 예뻐요. 근본 있는 그런 벨트고요. 이 벨트를 한 번씩 다 허리에 둘러봤던 선수들은 진짜 다 잘 나갔어요. 예, 자 11만원 자 11만원 15만원 16만원 16만원 20만원 3 2 1 0 끝! 아 20만원? 아니 20만원? 자 아홉 번째 벨트입니다. 이번에도 빨리 갈게요.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것만. WWE의 한창 WWEF 얼굴 벨트였던 윙드 이글입니다. 윙드 이글. 예, 대표 얼굴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 90년대 썼던 뭐 80년대 90년 썼던 정말 얼굴 중에 하나인 윙드 이글. 자 갑니다. 예, 윙드 이글 존 마이클스. 정말 유명한 레슬러는 대부분 어깨에 또는 허리에 찼던 그런 벨트입니다. 20만원 20만원 자 5 40만원 40만원 2 10만원 20만원 땡 20만원 오 20만원이면은 열 번째 벨트.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언디스퓨티드 챔피언 벨트입니다. 언디스퓨티드 챔피언 벨트. 브룩 레스너가 정말 딱 데뷔하고 딱 찾던 게 바로 이 언디스퓨티드 벨트입니다. 이거는 329달러 329달러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12만 10
어? 12만원. 5, 4, 5, 4, 5, 2, 5, 2, 5. 야, 어? 땡! 야, 왜 이렇게. 아우, 야, 이렇게 너 저렴하냐, 야. 네, 마지막 벨트. 저희 마지막 벨트. 제가 WWE 2K19 할 때도 많이 들었고 종종 든 예, 이 벨트, 이 벨트입니다. 이 벨트를 예, 활용합니다. 원가 이것도 이거는 좀 많이 비쌌어. 이거는 그 당시에 좀 비쌌어요. 20만원. 오, 12, 오, 20, 21만원. 22만원 씨. 35만원? 뭐야? 5, 4, 35만원! 4, 2, 1! 끝! 35만원 낙찰! 35만원? 아니, 오, 낙찰! 여러분들, 이거는 갑작스럽게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박진수 등신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박진수의 등신대. 예, 살짝 휘었습니다. 예. 박진수의 등신대입니다. 이거 나오면 얼마예요, 이거? 아, 이거. 불끄다. 불끄다. 잘 보인다. 나오면 얼마죠? 4달러. 뭐 30만 원이야, 미친. 무료 나눔이야. 아무튼 예, 이것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슬슬 팔 게 없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색소폰. 자. 리코더 같은 건데 색소폰이에요. 색소폰. 예. 침 닦지 말고 팔면 30만 원. 아따가. 또라이야? 이거 원가 비쌌어. 이거 10만 원인가? 이렇게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아 씨발. 아 예.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뭐야? 털이네. 예. 스타트. 2만 원. 나 괜히 진짜 그냥 이거는 좀 양보, 그러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어. 자, 고합니다. 고! 색소폰 리코더. 예. 어, 2만 원. 예. 5만 원. 9만 원. 9만 원? 이럴 거면 사. 9.5. 9.5. 10만 원. 아 씨. 10.5. 19. 11만 원. 3, 13, 10, 4, 2, 1. 땡! 낙찰! 아니, 13만원? 아니, 이거 10만원인데 왜. 더 팔 거 있나? 잠깐만요. 떠오르는 게 없네. 아무튼, 오늘 경매 재밌었고요. 이메일 보내주시고 장난치는 분이 한 분도 없으면 좋겠네요. 재미가 있었다. 네.